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랩비엣의 이제 코치들의 테마송 주제곡. 그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제목이 잘 찾기가 힘들다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데일라 랩비엣. 이게 보니까 이것이 베트남 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이게 곡의 제목인 것 같아요. 코치들의 이 사이퍼 음악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뭐 리메스틱, 저스타티, 카릭, 와위, 수보이, 빈즈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자신의 벌스를 들려주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코치들이 따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TV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한번 알리는 느낌으로 좀 곡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국의 더 래퍼를 보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태국에는 더 래퍼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코치들의 그 사이퍼 뮤직비디오. 그래서 아 이제 TV쇼가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코치들의 실력이 또 어떤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 TV쇼가 첫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코치들이 그냥 라이브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하나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라이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분이 와우이죠. 저는 좀 이제 더 래퍼 태국의 이제 메인 주제가랑 또 여기랑 비교해서 듣잖아요. 더 래퍼는 이제 붐뱁 성향이 강한 음악이고 여기는 좀 확실히 트렌드를 반영한 트랩으로 시작이 되는 게 좀 이채롭네요. 이분은 모자랑 신발까지 금색이야. 이분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랩을 뱉으시는 스타일이네. 카릭이라는 이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인가요?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디자이너 패션이겠지만 되게 우주복 같아 보여요. 오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베트남 힙합을 처음에 두 명으로 접했어요. 바로 수보이랑 안드리 라이핸드거든요. 수보이는 이미 베트남 힙합을 넘어서도 그때도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지만 굉장히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이미 아시아에서는 조금 알려진 여성 힙합 아티스트였어요. 아 역시 랩 괜찮아요. 수보이 랩 뭐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좋지. 빈스. 되게 멋있게 등장하네. 코치 자리에 앉아서 다리 꺾고 딱 앉아 있다가 등장하는 건가 봐요. 아 복장 너무 화려합니다. 리메스틱 라이브를 또 처음 봅니다. 사실 프로듀서의 성향이 강한 아티스트였는데 랩을 또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저스타티죠. 아니 왜 이거 뮤직비디오를 안 만들어? 뮤직비디오 좀 만들어야죠 이거. 방송국 뭐하고 있지? 음악이 괜찮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 힙합 TV쇼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보면은 코치들의 메인 테마송으로 썼다는 거는 굉장히 방송사가 시각이 깨어있어. 아 대단해요. 이런 트랩을 쓸 줄이야. 수보이나 빈즈나
원래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었어요. 이 TV쇼의 리액션 비디오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다 트렌디한 음악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래퍼들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제가 놀랐던 거 리마스틱. 리마스틱은 프로듀서의 느낌이 강한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랩을 뱉는데 잘하네요. 잘하고 그리고 카릭. 카릭의 랩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에 이 코치로 참여한 사람들이 베트남 힙합씬에서 이제 한가닥 하시는 한자리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라이브 클립으로서만 이 음악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시즌에는 꼭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코치들의 존재감도 저는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베트남 힙합을 리딩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존재감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TV쇼가 마음에 드는 게 시즌 1부터 뭔가 힙합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방송사가 애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커머셜하게 분명히 더 사람들한테 힙합을 좀 더 좀 친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대중적으로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힙합의 느낌을 지켜주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갑죠. 아무래도 이제 요걸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킹 오브 랩 코치들의 그 음악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지고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